안녕하세요. 예. 새해 들어 처음 뵙겠는데, 작년에 뵀던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일주일밖에 안 되었죠, 작년에. 아, 2주시구나. 예. 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1월 과정, 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담당하는 박정환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교재가 아직 인쇄가 안 돼서 다음 주에 정식 교재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식 교재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쇄가 좀 늦어져 갖고 가제본 교재 앞부분 갖다 이제 오늘은 나갈 겁니다. 교재 앞부분 오늘 나갈 분량 프린트했다 생각하시고 이제 요거로 들어주시면 될 거고, 이제 교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1월 과정서부터 2개월 과정으로 3회 순환할 겁니다. 1월서부터 2월 한번 순환, 2월 3월, 4월 한번 순환, 그 다음에 5월, 6월 한번 순환. 그래갖고 기본서로 세번 순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부할 거니까, 기본서 같은 경우는 기본서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요약본이나 그또 문제지기로 이제 여러분들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느냐 하면은, 27회 시험을 기준으로 시험이 종전 이제 시험을 비교할 때 난이도를 비교할 때 쉽냐 어렵냐 난이도를 비교할 때 예전과 똑같은 난이도로 예전 전에 바로 전에 시험과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되면 기본서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5월달 정도 넘어서 이제 일찍 나오는 것은 이제 민법이나 학기로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집이라는 게 일찍 출간이 된 3월 정도서부터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가 두껍죠, 보통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기본서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점은 어떤 데에서 차이를 가져오느냐면, 예년과 똑같은 난이도를 갖다가 출제가 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하는데. 그런데 예년, 작년 대비 그 과목이 당해 올해 시험에 더 어렵게 출제된다, 그럴 때는 기본서를 정확하게 정독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 요행을 바라셔서 공부를 하시지 말라는 게, 예년보다 쉽게 나올지 예년과 똑같이 나올지 예년보다 어렵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으면 학원 나와서 공부 안 하셔도 되겠죠. 왜? 이 시험이 어려진다면 어렵게 나올 거다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과목이 쉽게 나올 거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쉽게 맞춰서 그만큼만 공부하면 되는 것인데, 당장 10초 뒤의 일도 모르는데 올해 시험 그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땐 기본서의 중요성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약지 같은 경우로 공부하셨다가는 반반이죠. 확률은 50%인데 예년 난이도로 똑같이 나라, 그렇게 나왔으면 기본서를 등한시하고 요약본만 열심히 보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 당해 과목이 예년 난이도보다 어렵게 나왔을 때는 기본서를 정독을 하고 시험에 응시했느냐 정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합격을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비해서 이 기본서 과정이 왜 3회 순환이고 요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강의뿐만 아니라 기본서 정독해서 복습하실 때 읽는 방법이, 정독해서 꼭한 번을 꼭 읽어주십사 당부드리는 이유가, 예년 난이보다 당해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는 기본서를 제대로 읽은 분하고 안 읽은 분하고 합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 이제 들어가겠는데, 요 부동산 공시법령은 여러분들 보시면 분필이 하나도 없네. 자, 그 이제 챕터 1에 이제 프린트를 가져본 보시면 지적재도 총론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제가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령,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령 자체는 법률 명칭이 아니라 중개사법의 공인중개사 제도의 시험 과목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시험 과목에 있는 이름이지 법률의 이름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하기 위해서 2차 시험 과목의 명칭이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 해놓고 요 이제 2차 과목 자 해놓고, 부동산 공시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두 가지 법률을 갖다가 이제 시험 과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
명칭으로 쓰는 것인데 정확한 명칭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이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두 가지 법률을 합쳐서 공인중개사 제도의 2차 시험 과목으로 만들어놓은 명칭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법률 이름은 두 가지 법률이라는 거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두 가지 법률을 시험 과목으로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제 과목 이름을 만들어놨고, 자, 여기에, 자, 문항수는 24문제 출제됩니다. 24문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12문제 출제되는데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60점 절대평가 시험에서 이 공시법령 24문제에서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온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맞추는 전략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12문제가 출제되는데, 부동산 등기법은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 근데 제일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딱두 과목이 공법하고 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1차, 학교로 민법은 1차 과목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분량이 워낙 많습니다. 민법도 그렇고, 학개론도 그렇고. 그런데 2차 과목에 이제 어려운 과목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공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인데,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 보통 합격하는 분들의 이제 보통 맞는 개수가 이 정도 맞습니다. 세계에서 4개. 네. 세계에서 4개 정도 맞추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나머지를 갖다가 어디에서 맞추시면 되느냐? 중개사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사 법령은 40문제가 출제되는데, 분량으로 치면 이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출제되는 이 법률의 3분의 1 정도 내용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 내용밖에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또 40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난이도로 치면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내용은 방대한데 문항수 적고 또 내용도 어렵고. 그러면 중개사법과 합쳐서 2차 과목에 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령 3법, 공법 세 과목 합쳐서 12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120문제에서 절대평가로 60점을 넘는데 합산해서 60점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많이 맞추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들여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격 전략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과목을 갖다 어렵게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 12문제에서 8문제, 9문제로 전략을 삼지 마시고, 중개사법은 이거 한 문제 맞추는 노력에 중개사법은 똑같이 이한 문제 맞추는 노력에 중개사법은 똑같은 노력하시면 다섯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중개사법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합격 전략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 그래갖고 요 공간정보법 12문제에선 요 8문제에서 10문제 80% 이상을 전략으로 삼으시라 했죠. 이 얘기는 공간정보법 내용은 쉽습니다. 중개사법 다음으로 쉬운 게이 공간정보법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이 부동산 등기법은 12문제, 3문제, 4문제는 거의 3분의 1 정도만 맞추라는 얘기는 내용이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전략을 삼지는 마시라는 거죠. 여기 고득점하기 위해서. 이게 노력할 대신에 여기 노력하는 시간 투자의 시간을 중개사법이나 세법에 조금 더 투자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공간정보법과 부동산 등기법인데, 공간정보법은 이제 무엇을 다루는 법률이냐면은, 자, 요거를 지적을 다루는 법률이 공간정보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법 말 그대로 법률 명칭 그대로 부동산 등기하는 거, 부동산을 갖다가 등기하는 걸 다루는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지적이다, 부동산 등기다가 이제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를 법률 용어, 법전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자, 문헌에서 배우는 용어를 이제 학문상 용어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학개론이란,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법률 과목이고, 시험에서 법률에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만을 시험에서 문장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요 지적과 부동산 등기라는 거, 이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배워야 될 학습 대상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 공시법은
1편 파트 1에는 지적, 파트 2에는 부동산 등기 이두 가지 내용을 갖다 다룬다는 겁니다. 그럼 가제본에서 이제 보시는 게 지적 제도는 이제 요쪽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쪽 지적 제도와 부동산 등기 제도 자체를 갖다가 자 명칭이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갖다 공시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이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인데, 이 얘기는 어디를 이제 먼저 보시면 되냐면, 가제본문의 17페이지를 먼저 보기보다 뒤에를 잠깐 봐주십시오. 어디를 제가 페이지 수 한번 찾아볼게요. 지적제도하고 부동산 등기제도 비교가 있습니다. 25페이지, 가제본문 25페이지. 25페이지, 자, 도표로 등기제도, 지적제도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말씀 안 드리는, 수업 들으실 때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형광펜 하나, 필기구 하나, 꼭 준비해 주십시오. 형광펜 하나, 필기구 하나. 자, 그럼 보시면, 자, 등기제도, 지적제도 비교해 놓고, 그 양자를 비교해 놨죠. 근거 법률 구분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약칭 공간 정보법, 그다음에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법,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갈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이제 지적제도, 부동산 등기제도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겁니다. 자, 이제 토지를 갖다가 제가 토지라는 게 이제 민법의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토지라는 물건하고 또 어떤 물건이냐,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에 부착돼 있는 걸 정착돼 있다 민법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정착돼 있는 물건 중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물건이 대표적인 물건이 건물이라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토지 앤드 건물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공시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토지 건물이 물건이라면 물건은 일반 국민들이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하고자 할때 내가 매매라는 거래를 한다, 저당 설정이라는 거래를 한다, 전세 설정이라는 거래를 한다,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거래할 물건, 매매라는 거래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하고자 한,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어딘지 정보를 알수 있어야지,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고자 하는 땅의 소재, 어디 있는 땅이야? 자, 어디 있는 땅이야? 사고자 하는 땅의 소재, 노량진동에 있는 땅이야. 자, 노량진동에 사고자 하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땅도 있죠. 그러면 사고자 하는 노량진동의 이 땅과 다른 땅을 변별하기 위한, 자,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집번 이렇게 부릅니다. 10. 자, 그 다음에 이 땅 쓰이는 용도가 무엇이야? 땅이 쓰이고자 하는 용도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대. 그 다음에 이 토지 10번지 필지 땅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지금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놨죠. 이걸 갖다 법률 용어로 경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10번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경계인데, 그 안에 땅 넓이 값이 있습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면적. 그럼 면적 120제곱미터 이렇게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 토지 매매라는 거래를 하고자 할때이 땅의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을 토지 정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사고자 하는 땅의 물건에 관한 정보를 먼저 알수 있어야겠고, 그러면 10번지 필지 땅을 살려면 땅 주인을 알아야 그 사람한테 땅 나한테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땅 주인에 관한 사항을 민법상 이제 권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땅 주인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누구한테인지 성명만 제가 이렇게 갑 이라고 성명만 기록할게요.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고, 이 노량진동 10번지 대지 120제곱미터 땅을 사고 싶은 이땅 정보를 알아야 이 땅을 갖다 매수인이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매수인은 누가 될수 있느냐면, 땅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저도 될수 있고 여러분도 될수 있고 일반 국민 누구도 될수 있고 심지어 외국인도 이 땅을 살수 있는 대상이 될수 매수인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알수 있도록 토지 정보를 국가의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해놔야 국가의 공적 장부 기록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일반 국민들이나 외국인이 이 토지 건물을 거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 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 표시하는 법률입니다. 공개 표시의 약칭입니다. 공개 표시는 어디다 해놔야 되느냐, 공적 장부에 해놔야겠죠. 그 공적 장부가 지적은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 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장부와 등기부라는 장부에 부동산 정보를 갖다 국가 공무원이 기록을 하면 토지 건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들은 국가에 기록된 공개 표시된 정보를 보고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만들어놓은 법률이 부동산 공시법률입니다. 그 법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간정보법하고 부동산등기법. 그러면 지적 공부의 토지 정보를 갖다 공시하는 법률의 이름이 지적제도이고 등기부라는 장부의 토지 건물 정보를 등기하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게 자, 토지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요 정보를 갖다 법률용어로 항상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 표시, 권리. 항상 이분법인데, 토지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 정보로 구분,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로 구분. 그러면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로 구분한다면, 이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국가의 공적 장부, 지적, 공부라는 데다가 이두 가지 정보를 갖다가 국가 공무원이 기록해 줘야겠죠. 그걸 법률 용어로 등록이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올릴 등자에 기록할 록자. 그러면 자, 표시 권리에 관한 정보를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등록이라는 이제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토지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 표시 정보와 소유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는 등록이라고 법률 용어를 사용했다면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가보면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라는 장부에도 토지 표시 권리에 관한 정보를 국가 공무원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걸 기록할 때는 자, 이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등기라고. 그러면 법률 용어가 등록과 등기라는 법률 용어는 이제 한자로 음을 뜻풀이 하면은 올릴등자에 기록할 록자, 올릴등자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국가의 공적 장부에 공무원이 기록하는 행위를 두 가지 사용하는 법률 용어인데 어떻게만 구분하시면 되느냐 하면 국가의 공무원이 기록하는 행위는 다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예외가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기록할 기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할 때만 등기고 다른 공적 장부에 기록할 때는 다 법률 용어를 무엇을 사용하는 등록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권리 정보를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공무원이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 토지 표시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는 법률 용어로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에 표시 권리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국가의 업무 제도를 법률 용어로 만들어 놓은 게 지적이고, 토지 건물 정보를, 토지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부동산 등기입니다. 1편 파트, 2편 파트가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25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지적제도, 부동산, 등기제도, 이렇게 구분이 가죠. 그러면 지적제도는 요거, 토지 관련 정보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토지 정보 이거 표시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국가의 제도를 법률용어 지적제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 정보를 갖다가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록하는 등기제도가 부동산 등기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구분하시면, 자, 기본 이념 좀 이따 하고, 밑에 기능이라는 용어 있죠? 기능. 거기에서 형광펜을 들으시고, 사실관계 공시, 지적제도, 부동산 등기제도 권리관계 공시, 그걸 형광펜 치셔야 돼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사실관계 공시 옆에다가 가로해놓고, 두 글자를 쓰십시오. 표시. 요거. 표시. 사실관계는 이제 강학상 용어가 학문상 용어이고 시험에서 낼 때는 표시라고 법률 용어를 낼 겁니다. 시험의 문장에서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보십시오. 자, 똑같은 그러면 노량진동의 이 땅이 10번지 땅이 국가의 공적 장부 지적 공부는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량진동의 소속이 지금 동작구죠? 동작구청에 있습니다. 지적공부가. 그러면 등기부는 동작구청에 있는 게 아니라 노량진동 땅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장부, 구청에 있는 장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 있는 장부와 등기소에 있는 장부가 똑같은 이 노량진동 10번지라는 하나의 물건을 갖고 각기 다른 두 개의 장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라는 장부에는 표시와 권리관계를 갖다 등록 관리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등기부에도 똑같이 등기부에도 표시관계와 권리관계를 갖다 등기부에도 등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토지라는 하나의 물건을 갖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 등기를 통해서 기록 관리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기록 관리하겠다, 다른 내용을 기록 관리하겠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 토지잖아요. 이 하나의 물건을 갖고 두 개의 장부에다가 같은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지, 다른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지. 똑같은 물건이라면은 장부가 두 개라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기록 관리하겠죠. 상식적으로. 지적공부에도 지금 이 땅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도 이 땅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면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적공부에 무엇과 무엇을 표시와 권리를, 등기부에도 표시와 권리를 갖다가 등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걸 이원화된 공시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물건을 갖고 하나의 공적 장부에다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뻘짓거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의 물건을 갖고 두 개의 공적 장부에 예산을 그만큼 더 더블로 들여서 두 개의 장부에다가 분리해서 다른 내용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갖다가 두 개의 장부에 갖다 두개 각기 다른 관공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효율적인 지금 행정 업무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이원화된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업무를 지금 업무 행정 시스템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 관리하지만 양자의 포인트는 달리해서 관리하자는 거죠. 지적공부에는 표시와 권리를 기록 관리하지만 지적공부에는 이쪽 정보를 포인트를 두어서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표시와 권리를 기록 관리하지만 등기부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자, 만약에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들어가서 지적공부가 이제 토지대장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토지대장에 자, 지목도 있고 소유자도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내가 땅 주인이니까 토지대장에 내 인적사항 좀 고쳐주쇼 이렇게 찾아가면은 토지대장에 네 인적사항 기록돼 있는 거 맞아. 그렇지만 토지대장의 그 인적사항은 내가 기록 관리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걸랑? 그럼 등기소에서 인적사항이 너라는 증빙 서류가 넘어와야지만이 지적공부에 권리에 관한 사항은 그걸 변경 정리해 주지. 절대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됐다는 자료가 없이는 지적공부에 권리에 관한 사항은 변경 정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자, 그럼 그 얘기는 실무로 예를 들어보면 땅 매도인이 소유자가 갑이라면 이 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매로 대금을 주고 10번지 필지를 매도인 갑에게 땅을 샀다고 가정한다면은 매수인 여러분은 땅을 샀으니까 매매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땅 주인 난데요? 토지대장의 소유자 매도 이 사람이 나한테 땅 팔았는데요? 내가 소유자입니다. 대금료 다 치렀습니다. 매매 계약서 들고 가서 소유자 나라고 증빙하면은 소유자로 매수인 여러분 앞으로 구청장은 소유자 변경 정리를 절대 안 해줍니다. 왜? 구청장은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변경 정리하려면 어떤 자료가 넘어와야지만 등기 자료가 넘어와야지만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매수인 앞으로 변경 정리해주지 등기 자료 넘어오지 않는 한 절대 변경 정리를 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로 매매 계약서 들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야 된다? 등기하는 데인 등기소에 찾아가야 되지 절대 구청에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등기만 하면은 매수인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법적으로 넘어왔으면 등기됐다는 전산자를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보내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갖다 전산자료에 꺼내 10번지 토지대장 전산기록을 찾아서 구청장이 소유자 매수인 앞으로 바뀌었다는 등기자료 넘어왔네. 그 자료를 보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토지 표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료는 지적공부에도 관리하고 등기부에도 관리하죠. 그런데 자 등기부에는 자 이쪽을 독립적으로 건들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어떤 자료가 넘어와야지만이 등기부에 표시가 안한 자료를 갖다가 등기관이 그 전산 자료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전산 자료를 등기부에 건질 수 있냐면 지적공부에 변경 등록됐다는 근거 자료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지를 갖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토지가 대라는 것은 땅의 용도인데 주거나 사무실, 점포나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이용될 때 땅의 지목을 만드는 게 대라는 지목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갖다 현재는 지금 사무실 점포로 이용되는데 공장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그러면 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용도가 대로 돼 있다면 그땅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갖다 공장 건축물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땅의 용도를 뭐로 바꿔야 되느냐? 공장 용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땅 주인은. 그러면 땅의 용도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려면 권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표시가 바뀌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표시가 바뀌는 거죠. 표시 변경하려면 등기소에 가도 등기부의 땅의 지목이 대라고 되어 있지만 등기소에 가면 그걸 변경해 주지를 아니하고 시군구청에 지적과 들어가서 토지대장의 지목대를 공장용지로 변경 등록됐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그걸 갖고 등기부에 지목을 대해서 공장용지로 변경 등기를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취하는 이유가 지금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취하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똑같은 하나의 정보를 갖고 두 개의 장부에 분리해서 이원화시켜서 똑같은 기록 내용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는 표시와 권리 중 무엇을 기준으로? 표시를 기준으로. 그러면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어떤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한 구청장은 건들 수가 없음? 등기자료 안 넘으면 절대 안 건드려요. 그럼 거꾸로 등기소에서는 표시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등기하지만 등기부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건들죠? 그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어떤 자료가 넘어오지 않으면 등기부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절대 등기소에서는 건들지 아니함. 지적공부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됐다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한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역 면적은 절대 건드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금 등기제도 지적돼서 시작의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기능에서 표시관계 공시 권리관계 공시라는 게 무슨 용어인지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요거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권리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이거 관계를 갖다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걸 자유자재로 할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땅 소유자가 그럼 만약에 자 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더니 담보물을 은행에서 요구하면은 자, 자신의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면 은행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죠. 그러면 권리에 관한 정보를 갖다 변경하고자 하는 거니까 등기소에 가야 된다, 구청에 가야 된다, 등기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세입자 들이고 싶다. 이거잖아요. 세입자 들이는 건 권리를 갖다 건드는 거잖아요. 어디요? 등기소. 그다음에 땅을 갖다가 10번지 필지가 120제곱미터죠. 이걸 갖다가 지금 잘라가고 팔아먹고 싶어. 40제곱미터 동쪽을 지금 잘라갖고 팔아먹고 그걸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할은 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10번지 필지 땅 면적이 120제곱미터인데 이걸 팔아먹고 싶은 만큼 측량해갖고 자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 표시를 건드는 거니까. 분할하러 지적 공부에 분할 등록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를 건들 때는 어디로? 등기소로. 그다음에 표시를 건들 때는 시군 구청으로.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 공부를. 이 관계를 꼭 이제 기초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기능 다음에 이제 쉬운 얘기. 대상 찾으셨습니까?
자, 고 형광펜 그대로 토지.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 이거죠. 지적공부에는 자, 땅지자죠. 땅지자. 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는 대상물은 땅, 토지만. 근데 등기부에 등기해주는 대상물은 지자가 안 써있잖아. 부동산이라고 써있죠. 그럼 부동산이란 무엇과 무엇이요? 토지와 건물을. 지적공부에는 무엇만? 토지만. 등기부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등록 방법. 직권등록주의 형광펜. 당사자 신청주의 형광펜. 직권등록주의와 신청주의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노량진동 지금 10번지 필지 토지라는 것이죠.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라면, 노량진동에 지금 이 토지 말고 다른 토지도 있겠죠.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관할구역 내 토지가 만약에 3만 개의 토지가 있다면은, 3만 개의 토지가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장부에는 100%, 100%. 모두 등록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작구청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가 원하는 게 신청입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걸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주겠고,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갖다 발견했을 때는 동작구청장이 스스로 직자입니다. 스스로 권자고, 권한 발동, 권능 권자고.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스스로 권한을 발동해서 그 땅을 조사 측량해서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작구의 관할 구역 내 토지 중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안된 토지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100%, 100%. 동작구의 모든 토지가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다 강제적으로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게 100%. 그런데 동작구 관할 등기소에 땅은 또 토지는 등기도 할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기는 자 90%. 그 얘기 동작구의 토지가 3만 필지라고 가정한다. 3만 필지가 100%. 다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데 동작구 관할 등기소 등기부에는 90%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토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등기는 요거 이 원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권리를 갖다 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권리는 민법의 권리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산권을 갖다 취득하는 사람이 계약 자유 원칙에서 취득하고 싶으면 지네가 민원 신청하겠지. 그럼 민원 신청이 있어야지만이 등기를 해주지. 땅 매매라는 거래가 있었는데 매수인이 대금 다 지급했는데 매수인 너땅 샀는데 왜 등기 안 해? 그걸 등기관이 알았으면 매수인 너 등기 안 해서 내가 자 등기할게. 이런 시스템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법률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직권 등록. 이걸 갖다 신청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해 하나 보십시오.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땅의 필지수와 등기부에 등기돼 있는 땅의 필지수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11회인가? 12회인가 기출 문제인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땅의 숫자 100%,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땅의 필지수가 90%죠. 이 차이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기출 문제. 간단해요, 용어는. 무엇과 무엇 때문에? 직권등록주의와 신청주의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는 꼭 아셔야겠. 공부 편제 방법 나오지 않고 물적 편성 형광펜. 물적 편성주의라는 법률 용어는 무엇이냐면은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법전에 이 용어가 나와 있다는 거죠. 물건 하나 기준으로 장부 하나를 편성하는 방법. 그걸 갖다 물적 편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와 대응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인적 편성입니다. 인적 편성. 그런데 그런 용어 알 필요 전혀 없음. 여러분들은 이제 학문, 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문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용어는 알 수가 없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토지가 세개 있다면 토지 하나를 세는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세 필지를, 노량진동의 세 필지를 갖다가 제가 보유하고 있을 때그 나라 국가에서 어떤
어떤 시스템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느냐,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느냐, 시스템을 한번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해 편을 위해서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인적 편성주의는 그 사람이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갖다 그 사람 앞으로 다 하나에다가, 그러면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게 된다면은 지금 동작구 노량진에 제가 쇠필지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게 되면 등기기록 카드가 몇 개? 하나하나. 제 앞으로 제가 가진 땅이 제 등기기록 카드에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게 되면 물건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개 물건을 보였으니까 요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 저, 요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 저, 요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 저. 그러면 몇 개로? 세 개로 등기기록 카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을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 물건, 등기할 물건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적 편성주의 가장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학문으로 들어가 보면 뭐면. 근데 상식 차원에서, 상식 차원에서 국가가 재산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가죠. 세금 찾아내려면은 인적 편성주의가 현명한 시스템, 물적 편성주의가 현명한 시스템. 인적 편성주의지. 우리나라는 그럼 세금 탈세하기 좋은 나라, 안 좋은 나라? 좋은 나라. 예, 네, 조금 좋은 나라. 탈세하기 좋은 나라. 절세가 아니에요. 탈세하기 좋은 나라. 그래, 국가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갖다 어디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그 통합적으로 찾아내지를 못해요. 일일이 찾아내지 않는. 근데 인적 편성주의 취하면 그 사람 이름만 딱 입력하면 전 재산이 다 나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신력 불인정은 이건 민법 나중에 배우시고 뭐 보시는 게 좋고. 예.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내용만 알아두시고 밑에 핵심 문제 나온 거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보죠. 자, 지적제도, 등기제도 특징 비교한 거 옳지 않은 거 옛날 기출문제인데 1. 등기 등록의 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 담당한다. 틀렸네. X 하실 줄 아셔야죠. 언제? 그래서부터 문제 풀어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읽으셨고 지문이 다섯 개 이제 1, 이제 2, 3, 4, 5 있지 않습니까? 지문 하나 읽을 때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 알면은 이 문제 번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모르면은 이 문제 번호에다 X 하시면 돼. 틀린 것 같으면 X 하시면 돼. 그다음에 이거 맞는 것 같은지 틀린 것 같은지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문제에다 세모.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인지 X인지 세모인지 정확하게 이걸 갖다 변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간 연습을 지금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심사 방법 지적은 실질 심사, 등기는 형식 심사 이렇게 용어 나오죠. 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자 위에 거 기본 이념에 기본 이념 도표 박스에 기본 이념에 점에 자 다섯 번째 점 실질 심사주 용어 나오죠. 형광펜 오른쪽에 등기제도의 점 세 개 형식 심사주의 두 번째 나오죠. 형광펜 실질 심사주의 옆에 공간 있으니까 거기다 메모할게요. 메모 조사 측량하여. 조사 측량하여. 자, 오른쪽 형식 심사주의 형광펜 쳤죠. 옆에 메모 서류 구비 여부만. 서류 구비 여부만. 자, 메모했으면 이해하기 작업. 자, 키워드 메모했으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등기세 등기부에는 권리를 갖다가 이제 주안점을 둬서 공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관은 그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인지 그 다음에 땅을 산 사람이 매수인인지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했는지 그 여부를 갖다가 심사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땅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절대 조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제출한 법에서 요구하는 가출하는 구비하는 서류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안 빠졌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다 들어왔다면 그 구비서류에 적어놓은 게 제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적으라는 사항을 제대로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그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형식적 심사 이렇게 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땅 표시는 등기소에서 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적공부에서 주로 관리하죠. 그러면 표시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땅의 용도는 구청 지적과에서 이걸 눈으로 구청 지적과에 서류 심사하지 않습니다. 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현지에 나갑니다. 이 땅이 대지로 등록할 수 있는 땅으로 적합한지 안 나는지를 현지에 공무원이 구청에서 조사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실지 심사 이렇게 볼래요. 그다음에 자, 요거 경계 면적을 구청에 앉아서 공무원이 자대국을 익었습니까? 측량 기자재 들고 현장에 나가겠습니까? 측량 기자재 들고 현장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본다? 실질적 심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요거를 조사 측량하여 64조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지에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는 권한을 실질 심사. 구비 서류 갖추었는지 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은지 운반을 갖다 검토하는 걸 형식적 심사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으면 이제 다시 이제 보죠. 문제 1의 핵심 문제 이제 거기에 보시면 2번 지문 지적 실질 심사 등기 형식적 심사 이제 통과됐고 5. 3번 등록 방법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 단독 신청주의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이것도 5. 자, 그다음에 4. 지적은 토지에 관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 이제 거기에다가 좀 빠진 게 있어요. 사실관계를 주로 주된 공시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이제 옛날 문제를 그대로 옛날 기출 문제 복원한 건데 왜 그러냐면 옛날 기출 문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했느냐면 비공개주의. 옛날 이제 12회 이전에 10회 이전에는 시험을 보시면은요 문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정답 뭔지도 누구도 몰랐음. 국가가 정답을 얘기 안 해줬다니까요. 그럼 떨어진지 시험 보신 분들은 떨어진지 붙은지 마라.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몰라. 내가 몇개 맞아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10회 때한번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한번 들고 일어난 게 15회 때한번 들고 일어났죠. 그땐 또 너무 어렵다고. 두번 들고 일어났습니다. 두 번. 예. 사회이익단체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단체가 이 중개사협회입니다. 중개업협회. 예.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국가를 갖다가 거꾸로 국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 단체가 이 중개사협회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이 정도로 문제 오류가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그런 건데 왜 이게 오류냐면은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적 문제를 갖다가 지적 협회에서 이걸 문제를 내는데 협회 이제 관계 계신 분들이 주셔야 하는데 지적 협회에 계신 분들은 이 법률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럼 보시면 상식적으로. 지금 한 시간만 법률 얘기를 들으셔도 아시는 얘기를 지적협회 분들은 정작 모른다니까. 옛날 출제했던 분들은. 뭐 지적공부에 표시만 공시한다, 권리도 같이 공시한다. 권리도 같이 공시하는데 주된 공시 내용이 표시일 뿐이지. 이쪽 내용은 권리 내용은 등기 자료가 넘어오면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이고. 그럼 거꾸로 이쪽을 볼게요. 등기도 권리만을 공시하는 게 아니죠. 등기는 이쪽을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하고 표시는 등록 내용 자료가 넘어오면은 그 다음에 변경 정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만 공시한다, 표시만 공시한다, 이런 용어는 옛날 공부 못한 협회에서 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출제 지금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기준으로 문제가 맞으려면 거기에다가 주된이라는 용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왜? 두 가지 다 관리하는데? 두 가지 다 관리.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5번. 담당 기관 행정부 사법부. 예, 맞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그러면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 이제 차이점을 아셨으면은 이제 이쪽 지적 제도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거 들어가시려면 교재 맨 앞으로. 맨 앞으로 17페이지. 17페이지. 간단합니다. 이 지적 제도는 1절 이렇게 나와 있고 01 소제목 지적의 의.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지적이란 형광펜. 자, 국토에 관한 전반적인 일정한 사항을 국가가 등록하여 이를 국가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및 소유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라 할수 있다. 이러한 지적 제도의 개념은 등록 주체, 등록 객체, 등록 공부, 등록 사항, 등록 방법으로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너무 이제 장황한데, 자,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하시려면은, 자, 뒤에 18페이지 보실래요? 18페이지 보시면 지적의 개념 요소 이렇게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자 이제 먼저 메모할 게 있어요. 지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적이란 아시면 먼저 지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땅지자니까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의 본적 적자입니다. 땅의 본적은 국가의 공적 장부에 등록 관리하는데 국가의 그 땅의 본적을 등록 관리한 국가의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국가의 공적 장부 지적 공부에 그걸 관리하는 행위를 법률 용어 등록. 요거를 꼭 메모. 거기 지적의 개념 요소 옆에다가 지적이라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록 관리할 대상물인 토지와 그걸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 지적 공부와 그걸 갖다 공적 장부에 기록 자 관리하는 행위 등록 이세 가지 단어를 구성 요소로서 필요합니다. 자 메모하셨으면 자 이제 이해하셔야 되려면 이제 저를 보셔야죠. 지적이란 간단해요. 무엇을 하면 토지를 어디에다가 국가의 공적 장부 명칭 어디에 지적 공부에 기록 관리하는 걸 뭐라 부른다? 등록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히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지적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할 토지가 어떤 토지까지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던지면 64조 1항에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할 수 있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토지를요? 모든 토지. 그러면 자, 진짜 그러냐고요? 17페이지 바로 앞페이지. 자, 밑에 하단, 러우, 조문, 다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4조, 토지의 조사 등록 등 1항. 이렇게 읽는 겁니다. 64조 1항, 동그라미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오죠. 형광펜.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 대하여, 모든 토지 형광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 어디에? 지적 공부의 형광펜. 등록해야 된다 해서 등록 형광펜.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 법전에 직접 나와 있잖아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요? 모든 토지. 그럼 모든 토지는 어디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토지가 모든 토지죠, 뭐. 그럼 대한민국의 토지가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냐? 법률에 명시 안돼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토지로 한다. 한반도 및 부속도서. 그러면 이 모든 토지에 속하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한반도고 한반도에 여기가 북위 38도 선상이죠. 한반도는 여기까지인데 북위 38도 여기는 선상 윗부분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북위 38도 이남 여기만 지금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할 토지가 현실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섬 백령도, 울릉도, 제주도 이걸 부속도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섬도자. 그러면 한반도 및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 공부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옛날 유치한 문제, 기출 문제 수준부터 볼게요. 자, 요 지금 한강대교 건너는 한강 있죠? 한강도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할 토지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옛날 유치 반수 수준 기출 문제. 한강도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에 속한다. 맞겠음, 틀리겠음. 맞아요. 한강 요 있잖아요. 요 있잖아, 한강 요 있잖아. 옛날 유치반수 수준, 복덕방에서 중개사 제도로 넘어갈 때그 기출문제 수준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 강이 왜 토지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강 토지예요. 예. 한반도, 여기 육지에 속하면 다 토지입니다. 그러면 바다, 여기는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다와 토지의 경계 기준, 올해 27회 시험 문제, 아, 작년 27회. 어김없이 출제되었죠.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고 지금 이쪽 내륙은 토지라는 거잖아요.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어디가 기준이 될까요? 올해 27회 시험 문제입니다. 우습지만 현재 수준이에요. 어디가 기준이냐? 바닷물 내륙 쪽으로 육지 쪽으로 이빠이 밀려 들어오는 지점. 그걸 법률에 최대 만조위선 이렇게 부릅니다. 예, 넘칠 만자 바닷물 조자를 써서 한 법전에 최대 만조위선이 지금 이 바운더리 있죠? 바다와 토지의 지상경계 기준이 어디가 된다? 최대 만조위선. 그러면 모든 토지에 건들 수 있는 지문은 두 가지밖에 없지. 바다와 토지의 법적인 경계 기준 알아? 어디요? 최대 만조위선. 그다음 바다 이 육지 쪽 안쪽에 있는 강도 토지인 거 알아? 하천도 토지에 속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속한다. 두 가지 개념밖에 없습니다. 알수 있는 문장. 자, 그다음에 이 모든 토지를 자뭐 별로 등록하느냐면은 필지별로. 필지별로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물적 편성주의. 아까 토지 하나 단위로 등록 관리하는 토지 하나를 세는 단위를 갖다 법률 용어로 필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배울 게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 배우는 게 부동산 두 가지 변화를 했죠. 토지라는 부동산과 건물이라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를 세는 단위 이제 오늘서부터 접근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 그러면 건물을 세는 단위도 아셔야죠. 그걸 모르면 공부 못 해요.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 건물을 세는 단위는 통X. 그런 건 5년 전 얘기. 자, 또뭐 채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 한 채, 두 채. 예. 그건 70년대 얘기. 70년대 채, 80년대, 90년대 동, 2000년대까지. 현재는 지금 바뀐 것도 한 5년 됐어요. 바뀐 지. 건물, 내 건물 몇개 있어? 옛날에는 한 채, 두 채. 그 조금 전에 한 동, 두 동. 현재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반드시 하셔야 돼. 예. 자, 이렇게 변천해 놨어요. 그러면 두 가지 아셔야 돼요. 건물을 세는 단위는 뭐요? 개.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물적 편성주의니까 토지 한 개를 단위로 등록하니까 토지 한 개를 세는 단위가 나온 겁니다. 필지. 자, 그러면 건물은 이제 등기 쪽으로 할 겁니다. 등기소에서 건물로 등기하죠. 건물 하나를 단위로 등기하니까 건물은 뭐마다 등기 기록하나? 한개 건물마다 등기 기록하나? 토지도 한 필지마다 등기 기록하나? 지적공부에는 토지만 이제 관리하니까 지적공부에는 필지마다 지적공부 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모든 토지를 물적 편성지 필지마다 이제 등록 관리하죠. 그 필지를 등록 관리하는 공부 장부의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 지적 공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 자 이제 교재 넘겨 보십시오. 18페이지. 자, 거기에 자 도표에 박스에 둘 등록 객체 주체 사항 등록 방법 지적 공부 자 하셨습니까? 뭐 지적 공부의 눈 고정 대장 형광펜. 몇개 있는지 개수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네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도면 형광펜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눈으로만 스키핑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경계점장. 그럼 총 도면 몇 개? 세 개. 그러면 먼저 총몇 개가 배당돼 있는지를 갖다가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지적공부가 총 일곱 개인데 세부적으로 일곱 개중 대장이 네 개, 도면이 세개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대장이라는 법률 용어는 무엇이냐면은 토지 정보를 문자와 숫자로 기록해 놓은 지적 공부를 대장이라고 법률 용어 부르는 겁니다. 토지 정보를 문자와 숫자로 기록해 놓은 장부를 법률 용어로 대장. 그러면 도면이라는 지적 공부는 뭐냐면은 토지 정보를 그림도자입니다. 접할면자. 토지 정보를 그림의 형태로 등록 관리하는 지적 공부 이름을 법률 용어로 도면 이렇게 법률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구조만 대장이 있고 지적 공부에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는데 대장에 네 가지, 도면에 세 가지가 있다. 구조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후에 등록 방법 공부하셨죠? 지적 공부의 땅 지목 경계 면적 등록할 때는 조사 측량하여 등록한다. 네, 그 다음에 실지 심사 용어 언제
그건 이제 와닿으니까 그건 이제 넘 패스하면 되고 있고 등록사항 두 가지를 하랬죠. 표시관계, 권리관계인데 어느 쪽이 주된 공시내용? 사실관계, 표시관계가 주된 공시내용이죠. 그거 배우셨던 거 반복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하시고 등록 주체 나오죠. 등록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형언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자, 그건 앞페이지에 17페이지에 64조 1항 여러분들이 형광펜 1항의 첫 조원에 주어 문장을 보십시오. 누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예, 단답으로도 출제했습니다.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 지번지 용면적을 조사하여 측량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구입니까? 1, 2, 3, 4, 5하고 단답으로 출제됐던 시작되는 법조문이니까 그 주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예,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 얘기 들어가 보자.